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이너 술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아, 요즘은 야, 오늘 같은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배우는 이 요즘에 라는 표현은 내가 요즘 춤을 배워, 내가 요즘 뭐 다이어트를 해, 이런 나의 근황 토크할 때 요즘이 아닌 거예요. 옛날과 비교해서 이 시대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자, 두 가지 표현인데요. 동의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오이디야, 오이디야. 그리고 두 번째는 hoy en día hoy en día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단어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던 녀석들이에요. 자, 예문이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첫 번째. hoy en día es difícil encontrar toca discos. hoy en d i a es difícil encontrar tocadiscos. 어, 요즘에는 es difícil. 뭐가 어렵다, 힘들다, 뭐가 어렵대요? encontrar,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런 거죠. tocadiscos. tocadiscos는 사실 이거 한국말로 말해도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어, 전축기라 그래서 그 LP판 큰거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음악 듣는 거거든요. 그 전축기를 어, 발견하기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이죠. C sí, es verdad.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o e n d a 요즘 날에는 더욱더 difícil 하겠죠. 자, 두 번째 엠 o 아 d 디 a Los jóvenes utilizan los aparatos electrónicos. extremadamente. Hoy día los jóvenes utilizan los aparatos electrónicos extremadamente. 여러분, hoy día, hoy en día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los jóvenes 젊은 친구들은요, utilizan, 사용한대요. Los aparatos electrónicos. 연음이 is... 좀 있죠? 어, 이렇게 좀 통으로 읽어 읽어 주시는 게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aparatos electrónicos 하면 전자기기들을 말합니다 전자기기들을 어, 사용한대요 근데 어떻게? extremadamente 아주 좀 지나치게 너무나 과하게 어, 사용한대요 si sí, también es verdad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hoy día 혹은 hoy en día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겠나요? 한번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더라. 이런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지. 네. 우리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Nos vemos. Ciao.